휴대폰을 개통하자마자 업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일부 받는 이른바 가계통. 불법 사금융에 발을 딛는 첫 단계라고 아이들은 말합니다. 항상 휴대폰부터예요. 그러다가 휴대폰을 개통을 여러 개를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. 휴대폰 소액 결제, 휴대폰 결제로 기프티콘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산 뒤 역시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건데 휴대폰 요금과 함께 나오는 소액 결제비는 빚으로 쌓입니다. 기프티콘 치킨이랑 막 피자 이런 거 산 다음에 3, 4천 원씩 할인해가지고 따로 파는 거죠. 계좌로 또 돈을 받고 싸게 싸게 해서 생활하고. 일부는 이른바 작업대출, 직장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계통을 먼저 하고 작업대출을 하는데 거의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.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애들 그렇게 하는 거니까. 20살 민준이가 찾은 또 하나의 방법은 도박이었습니다. 너무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온라인 도박에 몇백만 원을 벌고 잃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. 만 원, 이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100만 원, 200만 원 갔다가 뭐 1000만 원을 넘어가고 뭐 그런 거죠. 일단 빚을 갚아야 그만하든가 하니까 그게 뭐 10만 원, 20만 원 단위 뭐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데 커지다 보니까 힘들게 일하면은 뭐 7, 8만 원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버는데 빨리는 거는 막 순식간에 이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좀 허탈한 게 있죠.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. 저는. 이른바 내 구제 대출이 특히 많이 이뤄지는 시기가 있다고 아이들은 말합니다. 1월달이나 생일날? 당연히 생일날이 제일 많이 가요. 1월달은 술집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잖아요. 성인이 됐다는 게 되고 생일이 참 많이 붙잖아요. 아이들이 이 시기가 되길 지켜보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. 1월달만 보자, 1월달만. 1월달, 1월달만 기다리자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, 제가. 왜? 그런가. 형, 뭐가 왜요? 1월달 되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돈인데. 또래들에게 접근해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는 21살 성희와 유나는 개인의 선택으로만 여겨지는 이 세계엔 사실 타깃이 있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으며 그 위엔 어른들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. 성인 그 한 30대 정도인 사람들이 제일 위에 있고 그 30대 사람이 이제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이제 서류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. 이제 은행에도 같이 가요. 돈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일주일 내내 같이 있어야 돼요. 천만 원을 대출을 신청을 해주면 300은 가져가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쓴 거를 다 계산해서 그것도 받아요. 그것까지 쳐서 받는다고 하면 거의 한 50대 50이거든요. 자취방에 데려와서 주거를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생활비라고 하면서 돈을 더 가져가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작업대출, 뭐 운전면허를 따게 해서 차 캐피탈까지 그렇게 해서 한 아이를 돈을 좀 많이 뺄 수가 있죠. 돈이 필요한 사람,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사람을 노립니다. 거의 주변에 친구들이 없거나 무리에 속해 있지만 언제 버려져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. 주변에 많은 사람도 없고 신고한다고 하면 겁주면은 신고 안 할 만한 그런 애들을 많이 보죠. 그렇게 뭐 쉽게 돈 벌려고 뭐 그렇게 다가오는 아이들은 좀 드물어.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기도 합니다. 가계통 경험이 있는 주연입니다. 보이스피싱 하셨어요? 그래서 네? 그러니까 몇번 이거 번호 맞지 않아요? 그래서 아 맞는 것 같은데 전 진짜 아니라고 그랬더니 조사 받으러 와야 된다고. 제가 그 가계통을 했던 그 번호로 보이스피싱을 한 거예요, 누가. 더 이상 이들을 위한 대책을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.